1933년 경성. 그리고 그곳의 어느 한 식사자리. 이곳은 새로운 조선 총독으로 임명된 야마가타의 축하 연회 자리였죠. 그리고 그곳에 소담소담한 느낌의 정무총감의 직속 비서 유리코가 점원을 바라보는데.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총성이 울립니다. 사실 얼마 전 라디오를 통해 한 속보가 전해졌었는데. 유령이라는 이름의 스파이 요원을 두고 활동하는 항일 조직 흑색단. 조선을 지배하려는 일본에게 크리티컬한 피해를 입혀온 흑색단. 그리고 여기 암호문을 기록하는 통신과 암호 전문 기록 담당 박차경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내에서 암호문을 받아 전달하면 설경구를 담은 총독부 통신과 감독관 무라야마 준지가 서명 후 허가를 내리고, 이렇게 암호해독 담당 천기장에게 넘어간 문서는 그의 암호해독 능력으로 다시 언어로 돌아오는 업무 프로세스였죠. 79 오늘은 맑음. 뭐가 맑아? 이걸 굳이 암호로 이렇게 전달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독한 암호는 정무총감 비서실에 있는 총독부의 실세 유리코에게 전달됩니다. 뭐지? 훔쳐보고 막. 무슨? 공문 갖고 온 건데. 근데 왜 그러고 섰을까? 한편 통신과 직원 박차경은 영화 관람을 위해 표를 사는 듯 보이는데. 같은 시각 영화 포스터에 뭔가를 새겨 넣는 듯한 남자. 알파벳 위에 있는 점자들을 모두 합치면 B, C, G, A. 무슨 뜻이지? 이렇게 비밀 문자가 적혀 있는 포스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입니다. 포스터에 숨겨진 비밀문의 내용은 차기 총독을 제거하라는 지령문이었죠. 그렇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항고도이마스가 해전을 매우 조국의 한가운데에서 적의 심장을 노린 총성이 울리고 총독부는 비상이 걸립니다. 아무데서 고군역을 야도 없는 두개. 그렇게 유령 사냥을 시작합니다. 우리 강프로 식사 많이 잡쌌어? 무라야마 가라. 고몽그 주세가 남바지 먹이고 있다가 이번 총격 사건으로 너가 있다가 묘하게 신경전을 나누는 카이토와 준지. 그 후 카이토는 암살 사건을 벌인 흑색단 소속 스파이의 집을 찾아오고 그곳에서 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단서는 성냥갑? 다음날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영화를 보러 온 영화친구 박차경은 왠지 몸값 흥정을 잘할 것 같은 판매원에게 어김없이 돈을 내고 티켓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영화관에 카이토가 도착합니다. 뭐 당연하게도 그냥 영화만 보러 온 영화친구는 아닐 것이고 뭔가 찾으러 온 거겠죠? 그리고 극장에 걸린 영화 포스터에서 어떠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 그 시각 집에 도착한 차경은 겁도 없이 감히 조선인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웨스턴스러운 모습을 보고 분노에 차오르지만 우리 저기 니모츠와 가리니 마토메토키마 군복을 보고 분노 조절 잘해. 그럼에도 불쾌한 무단 침입에 불쾌한 마중까지. 그렇게 행선지도 알리지 않은 채 무작정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고 이기사키와 사기니스다르는 와 존재네와 그렇게 차로 한참 들어간 곳은 아주 거대한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왠지 알 수 없지만 각기 다른 임무를 맡은 총독부 소속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죠. 고생 많았네.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왠지 LA 다저스가 생각나는 듯한 TMI를 쏟아내는 자. 그의 말이 긴장된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아, 오다가 멀민 안 하셨는가? 나는 했네. 저도 세 번이나 했어. 일단 앉아. 근데 혹시 뭐 얘기 들은 거 없어? 여기 모인 이들의 공통점은? 뭘 물어, 얼굴에 다 써있는데. 우리가 왜 여기 모였냐는 거지? 조선말을 쓰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아까부터 대꾸가 없어. 아타시와 세무통관 조쿠조쿠도 히셔요! 오이! 발성 좋은데? 목소리 낮춰. 직속이건 뭐건 네가 정무총감은 아니야. 너나 목소리 낮춰. 이렇게 일촉즉발의 순간 신임 총독의 경호대장 카이토가 등장합니다. 식사 많이 잡쌌어? 세식견이 고아에서 사세때 이타다키마스. 카리스마 실리는 이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와타시와 슈닝우 히카이다 조우센스 오토쿠 야마가타 타이쇼노 케이고 타이초 다카하라 카이토데스. 그리고 자기소개 후 그 자리에서 암호 해독 능력자 청계장에게 포스터의 암호를 해독시킵니다. 소노나오 유레 유령도 요바리로 스파이 되시다. 스코나쿠토모 개조와 안신다토 신지테이 마시다. 시카시 잔넨나가라 조센스 오토쿠 후나이니모 유령가 이루토이오코도 츠이니 가쿠네시타노데스. 이제야 밝혀지는 이들이 끌려온 이유. 소시테 소노 유령와 이마 코로나 카니마스. 이들에게 유령 게임의 시작을 알린 카이토는 캐치론 카라이마스도 유령의 용의자를 한 곳에 가두고 슈닌 시키와 소노이 소노바주데와 오구나 워리마세. 서로를 의심해 유령을 밝혀내게 하려는 소노 우타가요와 시쟁이 하라르코 도와리마세. 유령 찾으면 다 살고 유령을 못 찾으면 다 죽는 미즈카라 쇼메이시타리 다니와 코쿠아치시테가소 결백 5월 죽음의 생존 게임을 시작합니다. 쇼고마데 사시하게마스 가쿠지 스바야야 한다오 쇼고카라오이토리즈츠오코시타다키 それでは何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그렇게 이곳에 모인 총독부 직원들은 각자의 방으로 연행되고 게임은 시작됩니다. 고안나이시마스. 이렇게 자택을 둘러보던 박차경은 쉽게 도망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그런데 하필 카이토와 극장 앞에서 마주친 그날 보았던 영화 티켓이 박차경의 주머니 속에 남아있었고 혹여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아마도 카프카의 변신으로 추정되는 괴상한 바 선생이 그려진 책 속에 티켓을 숨기는 그 순간 너 말이야 나 지금 경성 가는데 가면 내가 너부터 자른다 각오해라. 전방위로 히스테리 부리는 유리 콧장. 그때 스위치 옆으로 수상한 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더 수상해 보이는 검은 자국을 따라가 보니 그 끝엔 구석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죠. 한편 경성을 간다는 유리코는 헤이조 이마스기 나스테 김은이요 총독부의 실세답게 땡깡을 부려보지만 사이고노 계곡구다. 카이토에겐 먹히질 않고 오리로 사이고노 메레요 다시나사이.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총구 도치미치 안타와 아타시 우테나이 나제다 아타시가 유령かもしれないから 나라から 사긴 쇼관시마쇼까 こういう時 2種類の 시기 考えるだろう 疑わしい方が 先か もしくは 비밀을 知っていそうな 方が 先か 俺は どちらだと思う. 이렇게 먼저 범인을 찾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취조가 시작되는 상황. 용의자들은 서로가 흘린 단서들을 쫓기 시작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무라야마 경구형은 박차경의 방에서 책을 움직인 흔적을 발견합니다. 너! 뚝배기! 유리코의 모두가기 순회 공연은 멈출 줄 모르고 이제 와서 보니 유령은 꼭 너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거야. 뭔데?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말해줘! 난 살겠다. 쉽게 죽을 놈끼리 아니네. 뚝배기! 야! 아! 하지만 진정한 개싸움은 여기서 벌어지는데 문이 아니라 창문에서 들어오는 누군가 그리고
제압하지 않으면 유령으로 지목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박터지는 싸움 끝에 무라야마는 묘한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엿들을 사람은 없다. 여기를 혼자 힘으로 나가는 건 무리야. 박자경, 말해. 당신 유령이야. 너 좀 꺼져라. 스파이 액션 유령입니다. 스파이 액션 유령. 공의 TMI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봤습니다. 고립된 공간, 1933년 경성, 그리고 생사. 고립된 공간, 도망칠 수 없는 밀실에서 벌어지는 서로를 의심하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단순히 유령이 누구인가를 밝혀나가는 이야기가 아닌 탈출과 생존을 위한 인물들의 사투라는 것, 정체를 숨기고 끝까지 성공시켜야 하는 유령의 작전까지, 다양한 긴박감을 담은 영화입니다. 처음엔 정적이고 차갑게 시작했던 영화가 서로 다른 캐릭터들이 부딪히면서 점차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 폭발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1933년 경성. 총독부의 유령을 색출하기 위해 시작된 이야기는 사실감에 영화적인 상상력을 덧붙여서 지금의 을지로인 황금정 거리부터 빗속에 떠오르는 황금관 극장과 여러 고층 호텔과 건물 등을 만들어냈고, 배우들의 옷과 소품, 그리고 영화의 색감까지 아름다운 미술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생사, 생사를 걸고 내가 살기 위해 남의 혐의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답게 극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됩니다. 카이토는 한때 경쟁자였던 준지가 용의선상에 오르자 가차없이 압박하기 시작하고, 차경 또한 준지가 자신을 의심하자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언뜻 생각 없이 까칠하게만 보이는 유리코 역시 목숨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가진 청계장도 점점 처절해지는데요. 정체를 숨긴 채 탈출해 작전을 성공시켜야 하는 유령, 그리고 그 정체를 밝혀내는 카이토. 함정을 파고 빠져들며 폭발하는 스파이 액션 유령. 예측할 수 없었던 반전, 전개의 독전 이영 감독의 차기작답게 이 작품에서도 비슷한 매력 포인트가 돋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다시 한번 뛰어넘어버리는 속도의 변주로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포인트였는데요. 초반부에선 매우 느린 듯 진행되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며 아주 빠르게 격변하기 시작하고, 박진감 넘치게 극의 긴장감이 치솟아오르죠. 여기에 1930년대 경성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잘 구현해낸 미술과 달팔한 음악 감독의 감각적인 음악, 후반부로 갈수록 휘몰아치는 액션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냅니다. 바로 이 작품을 1월 18일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술, 음악, 액션의 미장센이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오마이 것이 대로 유령과 아이라!